밥을 안 먹는다면 이건 분명 엄청 거라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아지가 외로울 때 하는 행동 6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울부짖는 행동. 강아지는 외롭거나 관심이 필요할 때 허공에 대고 짖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답답함을 표현할 수 없으니 울부짖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 옆에서도 이런 행동을 한다면 함께 놀자고 재촉하는 표현이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강아지들을 키울 때 아무 자극이 없는데 갑자기 혼자 짖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외로워서 이런 이유인지 몰랐네요. 두 번째, 아무데나 용변을 보는 행동.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한 감정이 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에 대한 짓궂은 표현인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아빠를 핥는 행동.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울 때 아빠를 자주 핥습니다. 아빠를 자주 핥는다는 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에 관심이 필요하고 계속 핥아보면 피부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이렇게 발을 핥는 거를 자주 했었는데 저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닦고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미안해지는 지금. 사람도 외로울 때 예정결핍이 있으면 손톱이라든가 손을 물어 뜯잖아요. 비슷한 맥락 같아요. 네 번째, 밥을 잘 안 먹는 행동. 사람들도 근심, 걱정, 슬프거나 외로울 때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강아지 또한 외로움을 느낄 때 식욕을 잃습니다. 심한 경우 물조차 먹지 않아서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기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도 우울하거나 뭐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 없다고 막 하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하울링을 하는 행동. 하울링은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발성입니다. 간혹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봐달라는 표현이고 일단 쳐다봐주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는 매우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지나치게 장난하는 행동. 외로움이 절정에 다다르면 지나치게 장난을 치는데 물건을 뜯고 주변을 어지럽히는 등 말썽을 부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화가 나서 화풀이를 했다기보다는 보호자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끌어보려는 제스처입니다. 이런 행동들도 분리불안증 증세 중 하나이니 주의 깊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 멍멍이 이야기인데 그 멍멍이가 주인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다 이렇게 물고 뜯고 막 이렇게 해놔서 친구가 항상 혼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알아봤을 때도 강아지가 이렇게 외롭거나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둘 다 되게 미안해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다. 말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강아지가 외로울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뭐 멍멍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도 저처럼 약간 이렇게 무관심한 분들은 이걸 보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강아지도 사람도 외로울 때는 똑같은 맞아요. 행동을 하는 것 같지. 지금까지 강아지가 외로울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색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